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반다이에서 나온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띠리츠 마스터 여주인공 상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20년 2월 29일이고요 가격은 1,400엔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주인공 캐릭터, 남녀 캐릭터 중에 여성 캐릭터의 모습으로 제품화가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계속보장기관 칼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이 마스터 여주인공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시리즈의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주인공입니다. 잠재력은 높으나 그 잠재력을 키운 적이 없는 일반인으로 그나마 내세울 점은 레이시프트 적성이 100%라는 점 정도네요. 인리 계속 보장 기관 칼데아의 마스터 후보 중 인원수 채우기로 뽑힌 아마추어로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잡기 위해 영령 소환 시스템 페이트를 써서 서번트를 소환 7개의 성배 탄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자, 소개는 요 정도로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다이의 뿌띠리츠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캐릭터 중에 이번엔 마스터, 주인공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성별로서는 남녀 캐릭터가 각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캐릭터적으로서는 동일 인물로 취급이 되는데 일단 남성 캐릭터가 아닌 여성 캐릭터로 제품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예상하건대 캐릭터성으로서 따져봤을 때 기존 캐릭터가 다 여성이고 판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남자 마스터가 아닌 여자 마스터로서 상품화가 준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형 자체는 인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데아 마술예장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제품화가 됐습니다. 제품의 등신 비율은 이전 제품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약 3-4등신 정도의 약간 머리는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포름의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관절 부분도 존재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상 약간 프라모델로 된 큐포시 같은 약간 이러한 인상을 주는 상품 라인업입니다. 일단 조형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얼굴이 좀 다소 크게 나와 있는 조형미이기는 하지만 얼굴 자체로만 놓고 봤을 경우에 뭐 캐릭터의 특성이라 그래야 될까? 인상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인 헤어스타일, 특히나 한쪽에 이렇게 머리를 묶어놓은 이러한 형상 역시 파츠 분할을 통해서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바보털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머리털 부분 역시 빠짐없이 재현이 들어가 있고요. 접합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위쪽에서 놓고 보면은 좀 드러나는 형태이지만 뭐 어느 정도는 많이 티가 나는 수준은 아닌 형태로 제품화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눈은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입 부분에만 지금 먹선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기본적인 파츠 분할로서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는 인상을 주고 있죠. 의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형미로서는 나름 잘 나왔습니다. 등신 비율 때문에 좀 약간 비율이 안 맞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몸만 놓고 따진다고 하면은 의상의 형태로서는 상당히 잘 재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슴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가운데 중앙 부분에 세로로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의상의 특성상 먹선을 넣게 되면 너무 진하게 보일까봐 지금 먹선을 넣지 않았습니다만 몰드는 확실하게 이러한 라인들 빠짐없이 재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각종 벨트,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로서 구현을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티커로서 재현을 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붙이셔야 좀 위화감이 덜할 형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벨트 넣는 라인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 둘, 그리고 반대쪽 셋 해서 스티커가 분할로 붙여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좌우 총 3개 스티커 라인을 일정하게 맞추셔야 어색함이 없는 형태로 완성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매의 회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로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는 마스터라면 빠질 수 없는 영주 실 형태로 제공을 해서 손등에 붙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캐릭터 복장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이제 타이즈 복장 역시 프라모델 제품화로서 충실하게 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 부분은 이제 부츠로 해서 발 파츠가 재현이 되어 있는 형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형상으로서는 나름 재현도는 상당히 잘 따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립 방식은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베이스가 동봉되어 있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영주 마크가 들어가 있는 베이스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캐릭터를 이제 고정하는 방식은 피규어에서 이제 발목 부분을 잡는 약간 이러한 형태와 유사합니다. 캐릭터의 다리 부분에 걸쳐서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서 연출이 되는데 제품의 별도의 홈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소체 부분에 별다른 조인트를 만들지 않고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소체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대신 고정성으로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 딱 붙잡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걸치는 느낌에 가까워서 그냥 더더 말고 그냥 딱 걸친다라는 느낌이 딱인 것 같아요. 그냥 세워둘 때 이렇게 살짝 지탱만 해주는 느낌이지 이 부위를 통해서 안전하게 딱 고정해서 세워둔다라는 인상은 전혀 못 받는 취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로서 필요한 구성이기는 하지만 정작 생각보다 좀 불편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 파츠로서는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손 파츠, 편손 외에도 이제 주먹 쥐고 있는 손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주먹 쥔 손 부분에도 별도의 영주 이 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교체를 해주더라도 같은 이제 영주가 남아있는 이러한 손 형태로서 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쪽 손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제품이 서번트가 아니라 이 플레이어, 마스터, 주인공 캐릭터였다라는 점 때문에 구성품이 상당히 단촐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가격은 이전의 서번트 상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좀 뭔가 가격의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인상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함인지 별도의 얼굴 파츠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일단 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인공 캐릭터에다가 쓰는 얼굴 파츠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웃고 있는 얼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얼굴 파츠 위에 눈썹과 이제 눈 부분은 이제 스티커로서 실 붙이는 형태로서 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의 이프트리츠 얼굴 조형과 다르게 평평한 면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눈 부분은 약간 움푹 들어가 있고 이 눈썹 부분은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실을 붙일 때 좀 자연스럽게 붙이기가 좀 까다로운 구조라는 거 참고사항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헤드 파츠는 주인공 캐릭터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발매되었던 마슈에다가 쓰는 얼굴 파츠입니다. 눈 색깔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적으로 해서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가장 기본 캐릭터 게임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제공되는 마슈와 한 세트로서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 파츠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존 마슈 얼굴 헤드가 좀 약간 무표정한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마스터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이제 웃고 있는 얼굴 파츠를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정 파츠를 바꿔주시면 이러한 느낌으로 좀 무표정했던 기존의 마슈 얼굴과 다르게 이렇게 웃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좀 캐릭터적으로서는 이런 무표정한 표정보다는 이런 웃고 있는 표정이 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처음에 이제 헤드 파츠만 놓고 봤을 경우에 이제 스티커가 좀 많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어설프다라 그래야 되나? 어색하다라는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마슈 캐릭터 헤어스타일 특성상 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가 가려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색하거나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마슈를 구매하신 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인공의 상품을 구매하셨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헤드를 교체하셔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마슈로 연출하실 수가 있는 구성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동 구조는 기존 제품과 동일합니다. 어깨에 뭐 걸리는 거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부분은 뭐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약 90도 가까운 수준으로 굽힐 수 있는 형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통짜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동이 어려운 구조이고요. 다리 부분은 이제 고관절 부분이 가동이 가능은 하지만
이 마스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치마를 입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가동 구조는 이제 치마 가동 범위에 딱 막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릎 부분은 파츠 분할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액션은 불가능하며 신발 부분이 얼핏 봐서는 통짜처럼 보이는데 발목 부분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가동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씩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지 뭐 이렇게 발목을 확 꺾는다던가 이런 자세한 좀 깊이 있는 각도 조절은 불가능한 구조이니까 그냥 거의 세워둘 때 약간 접지를 위해서 발목만 살짝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수준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을 트는 것 정도는 뭐 크게 이질감이 없겠지만 발목을 꺾는 각도는 뭐 거의 안 되는 수준에 가까운 약간씩만 움직이는 수준이라 발목 쪽 하반신의 가동은 상당히 제약이 크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다이에서 발매가 된 페이트 그랜드 오더 뿌띠리츠 마스터 여주인공 상품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가성비라는 측면에서는 참 애매한 입장인 뿌띠리츠 상품입니다. 조형미 자체는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립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색 분할을 스티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마스터는 단독으로서는 메리트가 더 떨어질 상품이기도 했죠. 나름 이를 보완하고자 이 마슈 얼굴 파츠를 넣어주긴 했지만 상품성으로서는 좀 애매한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체한 마슈 얼굴 같은 경우에 원래의 캐릭터성을 잘 보완해주는 느낌이 되었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상품을 사야 하는가 라는 느낌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포징을 취하기에도 제한적인 바디와 약간 비율 면에서 프로포션 면에서는 사람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가격 대비로서는 좀 애매한 상품군이라는 인식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뭐 상품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만족도라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